오빠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오빠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목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길래? 얼마나? 출연료는 비밀이지만 제 생애에 가장 큰 목돈이 들어올 것 같아서 통장을 만들러 갔습니다. 궁금하다. 내년 한 봄쯤에 네네. 이사를 가야 돼서 네네. 오랫동안 묶어둘 수는 없고 네네. 내년 봄이면 한 3개월 단위로 묶어두는 그런 해야겠네요. 있어요, 그렇게? 네. 이자가 조금 센 걸로. 센 걸로요? 네. 네네. 예금은 이제 목돈을 넣는 거거든요. 이제 목돈을 예치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안내를 드릴게요. 예금이요? 네네. 예금이 뭐예요? 예금이 이제... 예금이 뭐예요? 예금이 이제... 아, 예금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 예금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금의 개념을? 은행을 많이 안 가보신다고. 은행은 아... 예금이 뭐예요? 예금이 이제 그 목돈을 예치하셔가지고 일정 기간 두신 다음에 타가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치하시고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이제 기간을 채우시면 타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중간에 깨시게 되면은 약정한 이율보다는 적게 이제 중도 해지 이자로 받으실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저 때쯤 이제 딴 생각하게 돼요. 네, 맞아요. 그치. 그러면은 네네. 이거 이렇게 목돈 넣어놨잖아요. 네. 적금이랑 좀 다른 적금이랑 다른 거죠. 예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목돈을 예치하는 거고요. 적금은 이제 자유롭게 넣으시거나 매달 매달 적금하셔가지고 목돈을 모으는 상품은 적금인 거고요. 지금처럼 목돈이 있으셔가지고 목돈을 이제 불리시는 상품은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해 안 갔어 지금도. 예금은 목돈을 딱 넣고 1년을 두시는 거기 때문에 예금이 더 이자가 더 그래요? 많이 받으시는 거죠, 고객님. 아, 이렇게 자막을 넣으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 예금을 먼저 만들고. 만드시고. 근데 예금은 저희가 이제 가입하실 때 100만 원 이상 있으셔야, 있어야 돼요? 예,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이고, 좀 7천 원 있는데. 내년에 안 되겠네요. 미리 만들 순 없네요. 입금이 되고 만들어야겠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다들 막 100만 원을 통장에 다 갖고 있는 건가? 전 당장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진짜 돈 없다 이면서 그러면은 네네. 적금이라도 하나 될까요? 적금 상품 상품은 요거는 이제 만 원 이상 가입되어셔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지금 얼마 있으시죠? 적금도 안 돼. 적금도 안 되지. 적금 만 원 있어야 되고. 5천 원 안 돼요? 5천 원 안 돼요? 5천 원은 안 되시고 만 원 되시기 때문에 현금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요. 제가 딱 만 원밖에 없어요. 네네. 아네네. 여기 돈 좀 올려주세요. 저거 진짜 비상금인 것 같은데. 만 원으로 일단 신고해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네네. 네. 네네. 통장으로는 신고 신분증을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네.